자,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과목으로 들어왔는데요. 세 번째 과목하고 네 번째 과목은 여러분들이 점수 따기 정말 좋은 과목이에요. 특히 세 번째 과목은요. 뭐 기출 문제하고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만 확실히 안다 그러면 20개도 다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기출 문제에서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요 강의 간단히 가볍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 있죠?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문제은행에 가셔가지고 기출 문제 쭉 풀어보시면 간단하게 그냥 끝나게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1과목에서 봤었잖아요. 프로그래밍 우리가 이제 컴퓨터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즈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잖아요. 이걸 만드는 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게임이나 이런 거 만드는 툴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저급 언어라는 애와 고급 언어로 구분이 되는데 저급 언어는 말 그대로 사람이 높은 거고 기계가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기계어를 보통 저급 언어라고 하고 자연어. 자연어 뭐였어요?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자연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어를 사용하는 것을 고급 언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이런 두 가지 이런 것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드는 도구에는 도구 이름을 우리 프로그램 랭귀지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애들은 대표적인 게 C 언어라는 애가 있어요. C 언어. 그래서 C 언어라는 애가 있는데 이러한 애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것들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게임이나 이런 어떤 패키지 프로그램, MS, 엑셀, 뭐 워드 이런 거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은 뭘로 만드는지에 대한 것과 그 만드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뭐 이론들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다 암기 과목이에요. 거의 100% 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암기를 해도 그뭐 이렇게 헷갈리게 암기되는 부분이 아니고 확실하게 정리되면서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점수를 많이 딸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가끔 보면은 뭐랄까 이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으시고 이 과목에서 많이 맞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마 개인 차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95%의 분들은 일반적인 방식대로 이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못 따고 3과목, 4과목에서 시험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한두 개 틀리세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자, 우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툴을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는데 얘네를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기계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이진수라든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진수라든지 16진수로 표현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저급 언어라고 하고 여기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진수나 16진수로 우리가 명령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명령을 내려야 되면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언어를.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새로 공부하듯, 아니면 독일어를 새로 공부하듯,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 기계한테는 이해가 빠르지만, 그래서 실행 속도가 빠르지만, 어때요? 사람이 명령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많지가 않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많이 사용이 안 되고요. 거의 다 C로 모든 걸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자 쪽, 이거는 이제 전자 쪽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뭐, 그렇죠. 이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우리 이제 전자계산과 쪽 애들이 많이 하고, 이제 하드웨어적인가 뭐야. 칩 같은 거 만들 때도 다 프로그램이 들어가거든요. 자, 여러분들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다 안에 칩 들어있습니다. 롬다 들어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거 프로그래밍 할때 예전에는 다 저급 언어 이런 코드로만 다 했는데 요즘에는 C 언어로 거의 다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중에 그 전자공학 박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제 저급 언어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우선 속도가 빠르고요. 시행 속도가 빠르고요.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되고요. 또 하나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서로 다른 기계에는 수정을 해야 실행이 가능해요. 즉 냉장고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어셈블러 언어와 기계 언어와 텔레비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렇진 않지만 프로그램 걔네들이 이제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세서가 다르기 때문에 명령어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기계마다.
그래서 그 기계어마 기계 그 해당하는 기계마다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계를 바꿀 때마다 다 프로그램 언어를 다 다시 배워야 되고 걔네를 수정을 해야지만이 실행이 가능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계어, 어셈블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우선 기계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영하고 1, 이진수 형태로 표현되는 그러한 것이고 수행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프로그램 작성 및 이해가 어렵고요. 각 기종마다 기계어가 달라가지고 언어의 호환성이 없어요.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어렵죠. 자, 어셈블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계어와 1대1로 대응되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 코드라고 해요. 네모니 코드라고 그래서 요 기호 코드를 이용을 하고요. 기계어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기계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어셈블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기계어보다는 한 단계 진보한 사람이 좀 접근하기 좀 쉬운 진보한 언어를 이제 어셈블러라고 하고 이 어셈블어를 가지고 우리가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애를 누구라고요?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누가 나오는 거? 누구로 해요? 어셈블러를 이용을 해서 기계어로 번역하게 되는 게 바로 어셈블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고급 언어예요. 고급 언어는 사람 중심의 언어다. 자연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들은 거의 다 대부분 미국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다 영어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기 포트란, 코볼, 그 다음에 뭐 알골, 리스프, APL, 베이직, 스노볼, 뭐 어차피 전 세계 공용 언어가 영어기 때문에 얘네 모두 다 영어로 명령어를 내려야 돼요. 가라, 고, 서라, 스톱, 뭐 이런 식의 뭐 분기해라 그러면 if 이런 명령어들을 다 영어로 쓰는 거죠.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이걸 개발했다 그러면은 야 가라, 서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라를 뭐야 저리 가라고 할 수도 있고 뭐야 꺼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서 그러면은 스톱 뭐야 서 그러면 멈춰 이런 것도 있고 야서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뭐 실행을 위해서는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번역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나가볼게요. 상이한 기계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왜? 사람 언어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번역하는 애가 있다고 그랬죠? 그 번역하는 애가 기계에 따라서 걔네를 또 매칭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기계에서도 수정 없이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은 얘네 그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포츄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코볼.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가 아니고 중학교 때 이제 포츄란을 배웠는데 이거는 과학 계산용이에요. 그래서 수치 계산이나 이런 거할때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포츄란을. 왜 배웠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때 막 무슨 뭐 수학 공식 같은 거 해가지고 막 프로그램 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과학 계산용으로 언어로서 뛰어난 실행 효율성으로 성공한 언어고 번역기를 구현한 최초의 고급 언어로 평가가 된대요.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사용은 안 되고 있죠. 자, 코볼은요 회사의 사무처리용 언어로 개발됐대요. 기계 독립적인 부분과 기계 종속적인 부분을 분리하는데 성공한 언어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츄라는 과학 기술용, 코볼은 사무용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얘네 다 시험 문제 나오는 애들이에요. 좀 아까 두개본 거는. 그다음에 이제 알골은 알고리즘 개발에 목적으로 사용됐고요. 실무보다는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됐대요. 얘는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리스프는요, 리스트 처리용이고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됐대요. 리스프. APL은요, 고급 수학용. PL1은요, 과학공학 산업용. 베이직은요, 교육용으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제 처음에 베이직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포츄란을 배웠고, 포츄란 배우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안 하게 되죠. 그런 역사적인 또,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자, 이제 스노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스트림 자료를 사용한다. 그래서 얘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스트림 자료 딱 하면 스노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아까부터 매칭을 시켜드렸죠. 포츄라는 과학 계산용, 코볼은요 사무용, 그 다음에 알골은요 알고리즘용,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스노볼은 스트림 이렇게 그냥 그 핵심 키 포인트들만 딱딱 집어서 암기를 하시면은 그닥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은요 교육용이에요. 교육용.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베이직도 교육령인데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이게 모 대학에서 만든 거거든요. 모 대학 교수님께서 그 프로그램 교육을 위해서 만든 건데 교수님 이름 생각은 안 나고 대학 이름도 생각은 안 나네요. 예전에 다 배웠었는데. 자, 그다음에 프롤로그라는 애도 있고요. 아다라는 애도 있습니다. 뭐 그냥 간단히 보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애가 바로 이 C입니다. C. 얘는 아예 포인트가 한 개인가 두 개로 분류가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열나시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보통 한회 출제가 되면 C에 관련된 문제가 세 개, 네개 문제 출제가 되니까 꼭좀 뒤에 가서도 또 보시게 되겠죠. 자, 우선은 얘는 이제 벨 연구소. 지금은 이제 벨 연구소라는 것이 많이 좀 그랬는데 예전에는 정보통신 기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이제 벨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1972년 벨 연구소의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고 점점점 개발이 돼 이때 만들어지면서 점점점점 기능은 더 추가가 되고 현재는 굉장히 안 쓰는 데가 없을 정도죠. 고급 언어 프로그래밍과 저급 언어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요.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가장 적합한 언어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뭐예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뭐야? 운영 체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냉장고, 텔레비전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다 C로 작성을 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안에 프로그램 없는 줄 알았지? 아니야. 냉장고에 보면 온도 올리고 내리고 자동 감지하고 이런 거다 프로그램 들어있어요. 텔레비전 채널 변경하는 거다 들어있어요. 프로그램이. 뭘로 만든다고? C로 만든다고. 누구? 어디서? 벨 연구소에서. 누군지 몰라도 돼? 벨 연구소에서 나왔어요. 시스템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하고요. 고급 언어, 저급 언어에도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해요. 자, 자바는 이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얘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마트폰 개발할 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C++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자바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개발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십시오. 자,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는 호환성이 좋아요. 용이성도 쉽고요. 시행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느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계에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저급 언어는요, 기계 간의 호환성이 나쁘고요. 용이성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시행 속도는 대신에 좀 굉장히 빠른 편이죠.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객체라는 게 뭐예요? 그림, 사진, 음악 이런 걸다 객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자도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죠. 그래서 현실 세계의 현상을 컴퓨터상의 객체로 모델함으로써 컴퓨터를 자연스러운 형태로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를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차적 언어에 비해서 특히 유지 보수성과 재사용성이 무지 좋아요. 얘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자바. 요런 게 있죠. 뭐 스몰토크, C++하고 자바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아다나 스몰토크는 뭐 그닥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절차적 언어에 비해서 유지 보수성과 재사용성이 좋다는 거 특징적으로 기억하고 계시고 종류는 기억하고 계십시오. 객관식으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객체 지향 언어의 기본 구성 요소. 기본적으로 객체. 우리 앞에서 이 과목에서 데이터베이스 이야기하면서 객체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데이터와 메소스로 구성이 된대요. 그래서 데이터는 뭐야?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속성이라고 하고요. 객체 지향형 언어에서 객체라는 것은 메소스라는 걸또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제 메소스가 뭐냐? 메소스는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연산을 정해요. 연산 들어가면 얘는 뭐다? 바로 메소스가 됩니다. 방식 그런 의미잖아, 메소스가.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연산한다, 계산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클래스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개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으로 표현한 것. 한 반으로 묶은 거잖아, 그지? 자, 메시지는요, 개체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어떤 메시지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됩니다. 개체들 간에 자료를 주고받는 이러한 메시지를 메소스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메시지라고 이야기한다, 됐죠? 개체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신호들을 우리가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객체 지향 언어에 또 중요한 거 여기 또 나오네요. 얘네들 자주 나옵니다. 자, 우선 캡슐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캡슐화는 뭐죠? 데이터와 메소스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개체 내부에서 필요한 정보를 외부로부터 은닉시키기 위해서. 캡슐 아시죠? 약 중에 캡슐 약. 응? 안에 막 이렇게 알맹이 막 들어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추상화라는 건 개체의 불필요한 부분을 숨기고 개체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중점을 두고 모델하는 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상속도 자주 나옵니다. 상속도 자주 나오는 토픽이에요. 자, 이미 정의되어 있는 상위 클래스의 메소스를 비롯해서 모든 속성의 하위 클래스에 물려받는 거죠. 말 그대로 상속.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얘네도 이제 자주 나오는 애들이었고 한 번씩 쭉 볼게요.
자,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에 가장 적합한 거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C 언어였죠.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로 가장 적합한 게 똑같은 문제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하나는 빼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급 언어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저급 언어는 C는 고급 언어였죠. 코볼, 포츄런 다 뭐였어요? 고급 언어죠. 어셈블리 랭귀지는 이건 저급 언어였죠. 자, 기계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 또는 1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고요. 프로그램 작성이 어렵다고 그랬죠.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고급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 중심의 언어다. 맞아요. 상이한 기계에 별다른 수정 없이 실행 가능하죠. 번역 과정 없이 실행 가능한 아니죠. 번역 과정이 있어야 되죠. 왜? 우리 사람이 쓰는 언어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번역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C나 꼬볼 등은 고급 언어에 해당하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내용들은 고급 언어의 종류 중에 포츄란, 코볼, 그 다음에 스노볼, C 얘네가 각각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 나왔던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 언어의 기본 구성 요소에서 객체, 클래스, 메시지가 뭔지, 그 다음에 캡슐화, 추상화, 상속성이 뭔지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